니치와 전 다 이와 가이쇼 됐어.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오이끝이 됐다. 22 됐어. 한국 나이는 23살입니다. 23? 네. 아. 취소하게 된 거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죄송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회복에만 전념해가지고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어쨌든 주장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빠르면 3개월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은 3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에만 일단 집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말들 다 지키러 꼭 돌아오겠습니다. 본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네네. 본인 대타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 그렇죠. 이제 번지가 엄청 세다던가. 아 네 맞습니다. 이 아즈자르갈 선수가 이제 신건호 선수도 굉장히 크지만 이제 몸무게 차이가 한 30kg 나요. 근데 완전 알짜배기인데. 어 네 맞습니다. 근데 아즈자르갈은 저런 이렇게 크신 분들이랑만 싸웠거든요. 그 몽골 쪽에서. 턱을 몇 대 맞는다고 해서 의지가 꺾일 선수는 아닙니다. 이번 경기는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 지켜볼 만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WFC 5번을 싸웠는데 네. 3번 이기고 2번 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 판정이 있던데? 맞습니다. 그만큼 끈기가 있고 그 다음에 포기를 잘 안 합니다. 신건호 선수도 가면 또 판정까지 갈 수도 있겠네 잘하면. 아, 네 맞습니다. 그 뒤로 갈수록 만약에 체력이 신건호 선수가 떨어지면 이 아즈자르갈 선수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충분히. 누구랑 가장 싸우고 싶습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저번에 말했던 이제 명현만 선수, 황인수 선수 이긴 사람이랑 신건호 선수랑 제가 이긴 사람을 원하지만 하지만 제가 부상을 당함으로써 좀 멀어졌으니까 저는 다시 처음부터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이제는 누구를 호칭하지 않고 그냥 붙여주는 대로 바로 붙겠습니다. UFC를 가게 된 이정영 선수의 동생 이정현 판사님 좀 정현이 준비 잘했어? 네 진짜 잘했어. 형은 맨날 이기는데 너는 어떻게 맨날 반타작밖에 안 돼? 맞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정영 선수의 친동생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로드 FC에만 선수들을 출전시키고 형은 챔피언이 돼가지고 지금 큰 무대 UFC가 있는데 여기서 실력을 많이 향상시켰습니다. 그 후에 뭐 대표님 도움으로 해가지고 좋은 기회 얻을 수 있어 앞으로 이제 더 큰 도전이 될 거고 동생도 형만큼은 안 되지만 앞으로 더 잘해가지고 본인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보조하겠습니다. 정현이는 정영이보다 상대적으로 좀 약골입니까?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어릴 때 데뷔할 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고1 때 봤을 때 가거나 1% 정도는 동생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나왔는데 얘가 또 싸움닭이지 약간. 예 성실성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 아 얘가 얘 운동 신경은 더 난 것 같은데 성실하지가 않구나. 열심히 가려 이렇게 열심히 알고 싶고 일이 있어요. 아 소리가 진행하네요.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다른 혹시 김태희 선수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훈수랑 명은만 선배님 시합 하는데 별로 이슈나 이런 게 끌고 싶진 않지만 근데 저한테 100%로 안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때 100%로 안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입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하게 된다면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황인수 선수 내일 경기인데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일 황인수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황인수 화이팅! 제가 추론하기로는 아마 다 라이브로 기자분들의 라이브로 그냥 다 틀어버리시네. 우리 조회수가 나올 게 없네. 다시 신보라 선수한테 도전을 하시겠다는 말씀. 네, 그게 언제가 됐든지 권하술은 사회가 체질인 것 같습니다. 진행이. 결론상은 제가 만약에 문재원 선배님만 했으면 제가 챔피언이 됐을 거다라는 아쉬움 때문에 이런 언급을 했고 이제 챔피언이 됐으니까 자본적으로 시드 건은 확실할 것 같아요. 문재원 선수가. 야, 8강에 바로 붙으면 아까운 인재 둘 중에 하나 날라가네. 한국 선수를 이렇게 지목을 하진 않는데 외국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네, 강력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조금 소상을 하신 배동현 선수에게 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악감정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떠신지
아, 솔직히 타이세 선수 그 영상 찍을 때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자꾸 막 도발을 하고 그리고 왜 오늘 안 자고 있었는데 그 이제 저도 인스타그램을 많이 좀 그걸 하는데 이제 태그가 돼 있더라고요. 타이세 선수가 배동현 잡고 김태희 선수 잡는다. 아니 왜 나랑 아직 나한테 어차피 질 건데 왜 자꾸 김태희 선수를 콜을 하고 저거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얘기니까 아주 싫어 되게. 경기 선수들을 되게 동경하거든요. 정말 저희 나라 여기 이런 빅매치 정말 빅매치 이런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해 얘기하는 걸 참. 頑張って盛り上げようとしてもらってありがたいんですけど、まあ臆病な안경 너무 웃긴다. 口でいっぱい喋って、まあごまかそうとしてるんだなって思いますね。自分は腕に自信あるんで。なんて言われようと明日はぶっ飛ばして、まあ、絶対ぶっ殺して韓国のヘビー級、まあ、俺のものにしようかなってそう思ってます。どこらん싸우든韓国とらん많이싸우고싶기때문에몰라서그렇게해서이제도발도여러가지한거라고이렇게얘기했어요。色々言ってくれたけど動画見て、まあ、くっつくしか脳もないあのイノシシみたいなやつだと思ってるんで明日は殴り合いしてぶっ倒して待ってきます。応援お願いします。제가 살면서 멧돼지라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내 멧돼지가 옆에 있는 돼지 신건호가 더 이렇게 심장을 만지고 있는데 신건호가 심장을 만지고 있죠. 나도 죽이러 갈 테니까 잘 부탁해. 잘 부탁해. 김태희 선수를 실제로 아십니까? 그것이 너가 재밌어요. 사실 저번 경기를 보신 건지 막대시아에는 다른 경기를 진짜로 봤었다는 거죠. 도전을 하시고 싶은 마음이 뭔지 어디다 태인이 오라랩니다. 신건호가 김태인 선수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거 봤다고 지금 얘기하는 자체가 저도 얘가 지금 너무 웃깁니다. 너는 진짜 내일 나만 신경써. 혹시 그 통역 일본어 통역 가능하신가요? 잘 전해주세요. 니 놈들 임마 자지라. 어차피 내일 배동현 선수한테 두드려 맞을 거니까 한국 와서 깜치지 말고 그냥 나대지 말고 그냥 로데프 씨가 뭐 내 땅으로 그런지 일본 이상한 원숭이 멧돼지 새끼 한 명 와가지고 그만 봐버리고 내일 시원하게 맞고 와라. 언급하지 말고 니 누군지도 모른다 임마. 배동현 화이팅! 이제 뭐 혹시 저희 좀 무례한 것 같으면 또 왜냐면 저는 이제 외국에서 저도 시합을 많이 뛰어봤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있으면 조금 그렇지. 아설이 일본에서 많이 당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아설이가 잘하네. 경험이 있네 그래도. 태인이보다 낫네 아설이가. 각오해서 왔는데 전혀 そんなこと 아니었어요. 물론 아웨이인데 인위적이라고 생각하고 싸웁니다. 그런 부분은 각오를 충분히 하고 왔고 원정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렇죠. 이게 좀 재미로 받아주셔야지 이런 부분도. 혹시 또 기자분들 질문 있으실까? 선수들이 힘드니까 빨리빨리 질문해 주시고 왜냐면 또 내일 시합을 해야 되고 선수 입장으로서 그래서 네, 또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빨리 끊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공격에 대한 약간 그런 이슈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선배님 당신 공격 하실 겁니까? 당신 안 차기 위해서 제가 태국에서 루키 공격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가 참여는 제 파이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명호 선수 제 남편 참여 선물 주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당신을 때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아니요. 전 안 때리는데 제가 당신을 당신한테 맞을까봐 발다치실까봐 제가 쳤다가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로블로를 일부러 하진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혹시나 잘못 쳐서도 시합중에 차면 저한테 맞으실 거예요, 쪽으로. 한 대씩 맞히는 거야? 제가 잘못 차면요. 잘못했을 때 제가 갚아야 되는 겁니까? 예. 한 대 때리면 다시 제가 차진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믿고 있겠습니다. 예, 예. 만약에 맞으면 본인도 때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네, 없으면은 네, 영상 선수들이 또 휴식도 네. 해야 되고 네. 내일 좋은 경기를 위해서 네,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을 하신 기분, 소감이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뭔가 버림받을 뻔하다가 이렇게 뭔가 기회를 얻는 그런 기분 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를 제가 좌천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아, 뺑뺑이를 돈 것 같,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아니 격투기에서 버림받아줘야 되는 컨셉이라고 이거라도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아 네. 아 너무 로데프 씨한테 감사드리고. 세탁기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려고 한 건데. 네. 오늘 본인이 한 게 마음에 드십니까? 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좀 처음이기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근데 그런 깊이 있는 네. 뭐 어떤 이렇게 고민, 선수들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지점을 좀 끄집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아무래도 제가 또 선수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좀 다른 기자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담배 냄새 엄청납니다. 아닙니다, 지금. 아 진짜. 제 담배가 아닙니다. 그 본인 생각에는 저보다 인쇄 일로 와봐. 나 내가 거기 있는 거보다 아수리가 있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네, 좋았습니다. 아수리 형 진영이 형 가세요. 아, 질문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선수들 많이 물어봐 주시고. 저는 앞으로 사라지겠습니다 이제. 네. 필요 없는 존재는 사라질 테니까. 아수리 형이 조금 더 둘이서 알아서 하십시오. 선수들이 편하실 겁니다 아마 근데. 선수들이 저 훨씬 편한. 근데 요즘에 인수가 환 그 권하솔 정도의 지금 안티를 몰고 다닙니다 지금 거의 비슷하게. 아수리 형은. 빌런 느낌이고 저는 약간 악동으로 하겠습니다. 악당 악동. 아니, 어쨌든 네. 뭐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잘하고 멋있는 거 진입하라고 하십시오. 아니, 근데 이게 아니라 너 비슷한 점 있지 않습니까? 욕 먹는 거 좀 네, 맞습니다. 신경 안 쓴다. 네. 그렇게 말을 하시던데. 아, 전 동의부여가 되는데요. 욕 먹으면 온농룡이 됩니다. 저한테는. 네. 한 20년 먹어봐야 아직 이제 초짜입니다. 근데 이제 뭐 소신 있게, 예, 맞습니다. 소신 있게 뭐 본인들 인생은 본인이 사는 거니까 본인도 이제 악역을 맡다 보니까 아 이런 역할이 필요한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들죠. 네네. 중요한 존재라는 거는 이제 아 대한민국에서 소량만큼 격투기 판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격투기 그러니까 이제 예. 그거를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돼야 아는 거. 저는 알고 있었죠. 예. 소량만큼 격투기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네. 아 진짜. 네. 그래서 이제. 네. 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짜질 테니까 둘이 다 해 먹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만이 한번 보러 가자. 나이가 먹어도 계신데요. 나이가 먹어도 내가 센지 한다.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 그래도 센 생각이 있어갖고요. 아직도 센다고 생각합니까? 계속? 예. 네, 태인이 몇 살입니까? 저 31살입니다. 40살입니까? 예. 네. 아이가 또 레전드긴 하시지만 그게 또 끝까지 레전드는 아니시기 때문에 등치를 봤을 때 그래도 뭐 꽤 비빌만 합니다 그래도 꽤 큽니다. 아 예, 제가 사실 김태현 선수랑 만약에 네. 하게 된다고 하면은 예. 버겁죠. 예. 인수보다는 좀 버겁습니까? 여기 지금 진정한 아, 깜짝이야. 솔직히 둘 다 버겁는데 MMA라면 둘 다 제가 분발해야 되는 건 많은데 그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막 싸우다 보니까 되게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네 원래 저는 아 시합전에 원수로 항상 생각하는데 사석이 너무 많이 배가지고 아 마음이. 아 칭찬하지 마십시오 서로 지금 칭찬하지 마세요. 오늘 내일 둘 분 싸우셔야 되니까. 저는 아니 가운데 끼십시오 싸우는 게 친해지지 못하게. 아니 이게 장외에서도 끝났는데 계속 지금 뭔가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가 다 이 세 명의 구도가. 근데 좀 이게 좀 즐거운 분위기가 됐습니다. 근데 약간 그죠? 사실 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일 경기장에서 아마 진짜 치고받고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또 근데 그거는 해줘야 돼 진짜 너네 요래부선에 내일 또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근데 제가 두 분 다 스파링을 해봤는데 네 황희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넌 그런 식으로 넌 중간에서 편파적으로 그러면 안 돼. 다 형만 형이 이길 거라고 하니까 7대 3 나왔습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저는 5대5 나왔어도 저는 싫었습니다. 9대 1이 전 더 좋습니다. 제가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항상 언더독이면 좋고 그 사람들이 항유수 못 이긴다. 항유수 진다. 항유수 참아낸다. 이게 저는 오히려 더 힘이 되고 제가 도끼를 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명현만 선배님 제가 이겨서 그분들이 다 틀렸다는 걸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아마 이렇게 마음 먹고 시합장 올라가서 번쩍하면 아마 누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 경기 아직 안 끝났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뭐 좀 그거는 받아들이자고요. 더 친해지면 안 되니까 네. 내일 보겠습니다. 내일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네.
기자분들이 가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막 계속 가지 않습니다. 오시죠. 우리 불쌍한 아소리 보십시오. 불쌍한 아소리. 양복 갈아입고 불쌍합니다. 지금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얘 이러다 죽습니다. 정신병 걸립니다. 얘도 그래도 처자식도 있고 얘 불쌍합니다 진짜. 그래 끝까지 그냥 개기는 거야 너도 그지. 숙이면 안 돼. 세상에 타협하거나 이러면 안 돼 그지. 왜 이렇게 또 오셔서 이렇게 세뇌시키시는 거야? 네 완전히 또 가스라이팅이야 또? 아 어 근데 재밌었습니까? 네 저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후배들을 또 위해서 이렇게 계속 끌어주는 네. 역할을 네. 하시도록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만 하지 마시고 네 그 유튜브가 그런 목적입니다. 네. 자 이기도 기자님 네 히팅수 지금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이거 하시는 겁니까? 네 이거 하고 이제 기사도 빨아먹으려고. 아 냠냠? 네 저는 여러 가지 네. 같이 하는 종합격 투기 같은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가오형 라이플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려고요 그냥 이렇게 아 여기서 사연. 마무리? 네 그래서 네.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서 얘기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얘기하십시오 그냥. 뭐 나보다는 아소리가 낫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어떤 네. 면에서요? 아니 다른 분들이 아 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네 능력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짜지기로 했습니다 그냥. 네.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